육중한 흰색 로켓이 눈길을 사로잡습니다. 75톤 추력, 경차 70대를 우주로 쏘아올릴 수 있는 힘을 지닌 국내 첫 한국형 발사체입니다. 조립이 끝난 이 한국형 발사체는 조만간 발사 시험장으로 옮겨져 각종 성능 시험을 받게 될 예정입니다. 러시아의 힘을 빌렸던 나로호와 달리 설계, 조립, 발사 운용을 순수 국내 기술로 개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큰 로켓입니다. 1단, 2단 모든 엔진 전부 다 국내에서 다 개발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진정한 한국형 발사체였던 첫 출발점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. 로켓 성능 검증이 끝나면 한국형 발사체는 오는 10월 나로호주 센터에서 첫 시험 발사됩니다. 최종 목표는 75톤 엔진 4개를 묶어 300톤 추력의 한국형 발사체를 개발해 1.5톤급 실형 위성을 지구 적외도 600km 상공으로 쏘아올리는 일입니다. 시험 발사체 발사의 목적은 일단 지상 개발을 한 75톤 엔진을 검증하는 것입니다. 시험 발사가 성공적으로 수행이 되면 그 75톤 엔진에 대한 성능 검증이 완료가 됐다고 볼 수가 있고요. 나로호 발사가 성공한 지 5년. 우주 강국을 향한 대한민국의 꿈이 한 단계씩 현실화되고 있습니다. KBC 박승현입니다.